올해 꽃이 폈어요. 근데 겹쳐가지고 아~ 이제 지금 아니면은 시기 놓칠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노릴카씨입니다. 오늘은 벚나무 키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벚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벚나무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벚나무 묘목을 구해서 이렇게 화분에 키우는 법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벚나무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나무도 벚나무의 한 종류인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가지가 이렇게 땅을 향해서 축축 처지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벚나무는 수양 벚나무라고 해요. 제가 벚나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4년 전에 이제 씨앗을 구했어요. 그 씨앗을 발화시켜서 밭에서 키운 다음에 이렇게 정식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살이 됐어요.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심어서 키울 경우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은 꽃을 못 봤어요. 살짝 기대는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 뒤에도 다 수양 벚나무인데요, 올해는 꽃이 없고 내년부터는 꽃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욱산 벚나무라고 해요. 이 겹벚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굉장히 예뻐서 작년에 구해서 이제 화분에다 심어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작년에 몸살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시면 위에 가지가 없습니다. 요 상태로 1년을 놨고요, 올해부터는 여기서 이제 가지가 나서 수형을 조금 이쁘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길러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목묘예요. 보시면 화분 아래 목대를 보시면 먼 목대가 있고 여기다 이제 접목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밑에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는 혹시나 싶어서 남겨두었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것도 3번 나무를 대목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요, 이 가지에서 이제 꽃이 피면 3번 나무가 필 거예요. 좀 제거해 주면 좋은데 이 위에서 지금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들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아래 대목에서 올라온 잎들을 잘라주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오래 키우면서 이 위에서 새로운 잎들이 많이 나서 수형이 조금 다듬어지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잔가지들은 제거해 줄 계획이에요. 그리고 저는 왕벚나무를 가장 좋아합니다. 왕벚나무를 좋아해서 사실 이게 왕벚나무 묘목을 사다가 심은 거예요. 그 나무 시장에 가서 왕벚나무 묘목을 사서 이렇게 1년을 키웠습니다. 전목 1년생을 사서 작년 동안 키워서 올해 이렇게 꽃이 폈는데요, 보시면 왕벚나무가 아닙니다. 겹벚나무예요. 그런데 겹벚나무도 굉장히 이쁩니다.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일단 커요. 장미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이런 꽃을 피우는데요, 겹벚나무는 왕벚나무와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잎과 꽃이 같이 피잖아요. 겹벚나무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자체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잎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깔 느낌이 조금 섞여 있어서 그 화려함이 조금 덜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얘보다는 왕벚나무를 선호합니다. 물론 이 겹벚나무가 묘목값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횡재인데 저는 겹벚나무보다는 왕벚나무를 좋아해서 이번에 왕벚나무 묘목을 하나 또 구해왔습니다. 올해 꽃이 폈어요. 근데 겹벚이 펴가지고 이제 지금 아니면은 시기 놓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왔어요. 꽃이 펴있으면 갔다 오세요, 여기 대기? 이게 이제 처인원예 종묘에 가서 급하게 데려온 왕벚나무입니다. 꽃을 확인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얘는 진짜 왕벚나무예요. 이제 묘목 고르는 방법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도 접목묘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3번나무를 대목으로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 뿌리 부분은 3번나무의 뿌리와 줄기예요. 거기다가 이 왕벚나무의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묘목의 형태로 이제 농사를 지어주신 건데요, 왜 이거를 접목묘를 추천을 드리냐면 그냥 일반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 꽃은 정말 화려하고 예쁘지만 이 뿌리 부분과 이 가지가 조금 3번나무에 비해서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15년 정도 키우다 보면 얘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현상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목을 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실생 왕벚나무도 있습니다. 실생 왕벚나무도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조금 위험한 이유가 이제 왕벚나무를 쫙 가로수로 심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도 실생이기 때문에 꽃이 다 일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었을 때 꽃이 폈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못생긴 꽃 요런 애들이 이제 펴 있으면 안 예쁘기 때문에 형질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좋은 왕벚나무에
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접목을 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걸 한번 화분에다 심어서 키워보도록 할게요. 원예용 상토와 밭득 그리고 모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거를 각 1:1:1로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해보고 있는 밭득 믹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일단 야외에서 키울 거예요.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실내 베란다에서도 제가 키워봤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봤는데요. 일반 원예용 상토를 사용했을 경우에 바깥에서 너무 잘 말라요. 그래가지고 물을 정말 자주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여기를 자주 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보습성을 더해줄 수 있도록 밭흙을 같이 섞어줄 거예요. 밭흙은 이제 수분 흡수율도 조금 높고 영양분도 많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이걸 둘을 섞었을 때 혹시 또 과습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조금 더 준비해보았습니다. 제가 쓰는 원예용 상토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어떤 원예용 상토를 사용하냐고 여쭤보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아름에서 나온 원예용 상토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를 잘 섞어서 화분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을 준비했는데요. 얘가 조금 가벼워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푹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자갈들을 좀 깔아줄 거예요. 이 자갈을 깔아주는 이유는 무게를 조금 줘서 화분이 쓰러지지 않게끔 조금 무게감을 만들어주기 위함도 있고요. 물빠짐을 조금 좋게 해주기 위해서 배수층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5cm 정도 이 자갈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수층으로 사용할 자갈들을 깔아줬고요. 아까 섞어놓은 밭흙 믹스를 화분에 어느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 밭흙 믹스를 좀 넣어줬고요. 이제 묘목의 뿌리를 화분에 넣어줄 건데요. 이 뿌리는 묘목시장 혹은 종묘사에서 사오셨을 때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걸 잘라도 되긴 하지만 얘는 가지치기나 옮겨 심는 거를 조금 싫어하고 몸살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딱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가 않아요. 딱 가운데 오면 정말 좋겠지만 이 굵은 뿌리가 이 화분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라도 되지만 혹시 몸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키운 다음에 1-2년 정도 있다가 조금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위치를 더 잘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심는 높이는 이 접목묘가 땅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목묘가 있는 그 밑에 부분 뿌리까지 뿌리에서 살짝 위까지만 흙이 덮이도록 흙을 채워주면 좋습니다. 옆을 두드려서 조금 다져주시고요. 이제 물을 주면 조금 흙 수위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약간 소복이 쌓아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화분에 다 심어줬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무가 조금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 있어서 이제 지지대를 세워줄 거예요. 지금 키도 크기 때문에 가지치기도 해줄 거고 이제 지지대를 세워줄 건데요. 지지대는 이렇게 흙에 묘목을 심고 나서 물을 주기 직전에 꽂아주신 다음에 물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가 흙이 좀 다져지면서 그 지지대도 딱 움켜져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묘목 심고 지지대를 꽂고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를 꽂으실 때는 이 나무의 휜 방향의 반대쪽,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운 다음에 나중에 얘를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여기다가 지지대를 받고 물을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굉장히 커요. 어차피 저는 여기쯤에서 잘라줄 거기 때문에 조금 작은 지지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철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저는 이 식물 전용 벨크로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나무를 조금 똑바로 세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식물 전용 벨크로를 이용해서 지지대와 묘목을 묶어주었습니다. 이제 예쁘게 일자가 되었는데요. 물을 주고 나서 가지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정말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물을 주셔서 흙도 다져주시고 얘가 이제 처음에 수분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면 뿌리도 이제 뿌리 사이사이에 공격에 흙도 다져지고 이 지지대도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가 있어요.
물 주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지대가 혹시 흔들릴 것 같아서 분재형 철사를 이용해서 화분 주위를 한번 둘러서 이 지지대가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이제 가지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키를 어느 정도 할지 정하셔야 돼요. 저는 딱 요 정도 한 120cm 높이에서 전정을 해줄 건데요. 그냥 키워도 좋겠지만 너무 커요. 이렇게 크면 화분에서 키웠을 때 조금 귀여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120cm를 기준으로 전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을 하실 때는 새순들의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새순이 한 3개 정도 되는 위치에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나중에 쭉 뻗어나와서 예쁜 수형으로 변해줄 거예요. 저는 요 순, 요거, 그 다음에 저 뒤에 요거까지 해서 3개의 가지를 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위에 마지막 순을 기준으로 한 1cm 위에 부분을 전정 가위로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이 부분을 잘라줄게요.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두셔도 좋지만 혹시 모를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수목 보호제를 항상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다가 수목 보호제라고 치시면 꼭 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를 크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콩알만큼 짜신 다음에 이렇게 가지치기 한 벚나무 가지 끝에다가 이렇게 살짝 발라서 가지치기를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 가지 끝 눈들에서 지금 새순들이 막 트기 시작했잖아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 겹벚나무처럼 가지들을 이렇게 쭉쭉 뻗어줄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서 또 가지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동그란 수형으로 만들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지 끝에 위치한 요 새순 3개를 가지로 키워낼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붙어있는 새순들이 있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손으로 똑똑 뛰면 잘 제거가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게 나중에 가지가 된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면 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뭐 물론 나무가 5년, 6년 돼서 굵어지면 요것도 다 흡수하긴 하는데요. 조금 보기 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에 원목대에 자라는 새순들은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따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개를 살릴 건데요. 혹시 몰라서 보험으로 네 번째 순까지는 떼지 않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벚나무 두 개를 베란다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워보려고 도전을 했다가 해가 너무 부족하니까 잎들이 자라질 않더라고요. 가지도 자라다가 말라버리고 항상 잎도 축축 처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노지로 데리고 나와서 키우고 있는데요. 햇빛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니까요. 정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화분에다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관리하기도 쉽고 가지치기 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게 미니어처로 외목대 토피어리 형태의 벚나무를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벚나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